하여간 당신이 김석희한테 와서 전화해. 주련이 당장 데리고 오라고. 어딜 가? 나요? 요즘 너 정우진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데 왜 그래? 정우진이 멋져 보여? 남자로 보이냐? 생각하는 거 하군. 김석희한테 빨리 전화해! 둘이 뭔 일 나기 전에! 대표님. 괜찮아. 편하게 해. 엄마나 마찬가지잖아. 우진아. 이제 너 정정기사 올라올 거고 네가 마음만 잘 추스리면 곧 새로운 작품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큼은 지켜줄 거야. 이 세상에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잖아. 대표님. 우진이 네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나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. 나 이제 너 없으면 안 돼, 우진아.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, 아니 반의 반만큼이라도 우진이 너도 날 사랑할 수 있을까?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. 이런 미친. 우진아. 대표님.